수업이 비는 시간에 또 시험이나 에세이 때문에 알리와 마이라가 못 오는 주말이면 지인은 맨하탄 가장 아래 치맛자락 끝에서 가장 위 옷깃까지 훑고 다녔다. 한 에비뉴를 택해 다운타운에서 시작해 어플 맨하탄으로 몇 시간을 걸으며 어떤 스트릿에 있느냐에 따라 바뀌는 풍경과 분위기 그리고 사람들을 관찰했고 공기 흐름과 냄새까지 다르다는 것도 알아냈다. 어떤 명소들은 나를 잡아 거기서 거의 하루 종일 머물며 구석구석 살펴 눈에 넣었으며 사람들이 좋아하는 명품 거리에선 모든 가게에 다 들어가 브랜드마다의 특징을 익혔고 그중 가장 마음에 드는 한 곳에선 가방도 샀다. 톰 행크스 영화에서 본 장난감 가게에 들어가선 들고 나올 때 시야를 다 가려 앞을 볼 수 없어 지인이 평소에 잘 타지 않는 택시를 타야 할 정도로 크고 포실포실한 곰돌이 인형을 샀고 쇼윈도에 예쁜 옷이 걸려있는 편집샵들에 들어가 옷과 액세서리들을 샀다. 그렇게 문 4개짜리 붙박이장을 더 이상 들어갈 틈이 없이 물건들로 채운 후 지인이 제일 좋아하는 인테리어 소품 가게에선 누가 보면 신혼살림을 장만하는 줄 알 정도의 접시와 그릇, 실버웨어, 그리고 친구들을 계절별로 다 사고 먹지도 않는 소스들과 하지도 않는 베이킹 용품들도 사 벽찬장과 아일랜드를 채웠다. 마음에 드는 향수와 향초, 디퓨저도 몇 개를 사 장식장에 군락을 이루게 하고 패션, 뷰티, 인테리어 잡지도 종류별로 다 사 데코 겸 바닥에 쌓아놓았다. 그렇게 시간이 날 때마다 미친 듯이 쇼핑을 하던 지인은 어느 날 오후 집안을 다 채우고 정리를 끝낸 후 아일랜드 스툴에 앉아 물을 마시는데 가게에서, 길에서, 택시에서 또 아까 정리할 때 느끼던 뿌듯함과 만족감은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라는 생각과 정체를 알 수 없는 공허함이 폭풍처럼 밀려와 그대로 열쇠만 들고 집 밖으로 나가 유니언 스퀘어에 몇 시간을 앉아 있었다. 물론 보스턴에서도 쇼핑을 한 적은 많았지만 이렇게 무슨 의식을 치르듯 한 건 처음이었고 따라서 이렇게 큰 공허함도 처음이었다. 꽤나 비싼 값을 치르고 터득한 레슨이라서인지 지인은 다시는 그런 식의 쇼핑을 하지 않았다. 할아버지한테 미안하고 돈이 아깝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아무 의미도 없고 가만 놔두었으면 중간은 갔을 마음의 평화를 오히려 흐트러뜨리고 공허함을 배로 증가시키는 행위를 다시 할 정도로 지인이 바보는 아니라는 게 이유였다. 그 일이 있은 후로 지인은 여자친구들을 사귀기도 더 힘들어졌다. 원래도 비정상적으로 애늙은이라 마음이 통하는 그 나이 또래의 여자친구를 만나기가 어려웠는데 기영과의 일과 이번 쇼핑건으로 정상적인 그 나이대 여자들의 주요 관심사인 사랑, 연애, 쇼핑에 이미 학을 뗀 지인이 그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공통의 관심사는 이제 거의 없었고 같이 있으면 오히려 지루하고 더 외롭다는 느낌만 들어 친구를 사귀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 부분에 있어서라면 워낙 어려서부터 단련이 되어 있는 지인이라 그닥 힘들단 느낌은 다행히 없었고 그렇다고 좋은 느낌도 없었고 그냥 아무 느낌도 없었다. 어릴 때부터 혼자 있는 게 익숙해 외로운데 편한 그런 아이러니 속에서 매일을 살며 슬픔을 즐기는 경지에 이른 면도 없지 않아 그럭저럭 버티는데 어려움은 없는 지인은 이제 사람이나 비싼 물건들 말고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으려 노력했다. 집 앞 유니언 스퀘어에 매주 수요일마다 서는 파머스 마켓. 농부들이 직접 재배하고 만든 것들을 파는 그곳에서 투박한 호밀빵 하나와 빨간 체크무늬 뚜껑 유리병에 담긴 홈메이드 살구잼, 하늘하늘 꺾어질 것 같은 수선화 한 다발을 사 집에 가져와 빵과 잼을 먹으며 꽃을 보았고 브루클린 다리를 건너가 영화
Once Upon a Time in America 포스터로 유명한 장면이 보이는 곳에서 사진을 찍은 후 거기 길가에 앉아 눈부시게 아름답던 제니퍼 코넬리를 기억하며 엔니오 모리코네의 OST를 들었다. 유니언 스퀘어 맞은편 3층짜리 서점에 가 빨간 칼펫 바닥에 앉아 책장에 기대 읽고 싶은 책을 하루 종일 읽고 좋아하는 책 냄새도 실컷 맡았다. 그런데 뭘 해도 행복하지 않았다. 숨이 붙어있어 쉬긴 하는데 지금 당장 멈춰도 아무 상관도 후회도 없는 느낌. 이런 말을 하면 꼭 하나씩 있는 배부르고 등따시네 투정 부리는 걸 못 봐주는 사람. 그럼 죽어. 100% 성공한다는 보장만 있다면 기꺼이. 스위스에서 안락사 허락만 받을 수 있다면 지금 당장. 이래서 태교가 중요하다는 거야, 진아. 9개월간 다락방에서 너희 엄마가 느끼는 모든 불안과 공포를 네가 다 흡수했잖아. 너희 할아버지와 억지로 결혼한 너희 할머니가 낳은 아들이 사랑인지 돈인지 때문에 그를 만난 너희 엄마와 널 잉태한 순간 넌 이미 틀린 거야. 대의 대를 이어 뒤틀린 관계들이 쌓이고 쌓인 결과물이 바로 너거든. 하루는 아침에 음악을 들으며 학교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울려 지인은 평소처럼 자동 응답기로 넘어갈 때까지 그냥 두었다. 보통 그녀의 전화가 울리면 듣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온 알고 싶지 않은 소식이었던 적이 많아 전화벨 포비아가 생긴 지혜는 이제 전화를 바로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항상 자동 응답기를 거치게 한 후 선별적으로 전화를 받았다. 이번엔 이미 두 번 걸려온 적이 있는 엄마의 전화였고 약간 술에 취해 지인을 탓하는 목소리였다. 얘,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니? 전화 좀 받아. 아직 나갈 시간이 전혀 아니었지만 지인은 또 뭐라고 하는 엄마의 목소리가 가득한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나와 문을 잠그고 학교로 향했다. 지인에게 자신과 하룻밤도 같이 있어줄 수 없는 엄마는 필요 없었다. 지금까지 엄마 없이 잘 견뎌왔고 그녀가 엄마를 갈구했던 건 그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지인은 이미 온 가족의 쓰레기통이라 발로 밟혀 눌리고 눌린 쓰레기로 가득해 엄마의 그것까지 담아줄 공간은 조금도 없었다. 게다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라는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하려는 사람과 할 말은 더 이상 없었다. 꼬였네, 독하네, 차갑네, 무섭네, 보기와 다르네.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라. 그래, 그게 다 나야. 라고 생각하며 지인은 일부러 멀리 돌아가는 길을 택해 걸었다. 사실 지인이 원하는 건 별거 없었다. 그냥 자신의 엄마와 하룻밤 함께 있으며 그간 겪은 모든 일들을 잊고 싶었고 하소연하고 싶었고 이해받고 싶었고 가엽게 여겨지고 싶었고 혼자 그런 곳에 남겨두고 가서 미안했단 말을 듣고 싶었다. 그런데 결국 지은은 할머니에겐 외아들과 가정을 망친 여자의 딸이었고 엄마에겐 기억하고 싶지 않은 배신자와의 과거의 산물이었으며 아빠에겐 젊었을 적 풋사랑과 성욕의 중간 어디쯤에서 한 실수의 흔적이었다. 태어나고 싶다고 한 기억이 없는데 태어나게 해놓고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 태어난 것만도 축복이니 감사하라는 사람들, 더 불쌍한 사람도 많다는 사람들. 제발 좀 시간을 돌려줘. 내가 될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기 전으로 내가 이번엔 어떻게든 피해볼게.